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기트 교육영상 제작을 맡게 된 황성희라고 합니다. 저번 원격저장소 편에 이어서 이번 편은 기트 고급편이고요. 배울 내용으로는 기트의 작업 영역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기트 고급 명령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트 작업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워킹 디렉토리, 스테이징 에리아, 리포지터리, 스태시 이렇게 네 개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리포지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커밋 파일들이 저장되는 장소고요. 이 리포지터리에 들어있는 파일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면 워킹 디렉토리에 상성이 됩니다. 여기 아까 여기서 수정한 파일들은 여기로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에서 git add 명령어를 사용해서 어떤 파일을 추가를 하면 그 파일들은 스테이징 에리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징 에리아에 있는 파일들은 다시 커밋을 통해서 리포지터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태시라는 공간은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따로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스태시라는 공간은 임시 공간이라서 이렇게 따로 놔뒀고요. 이게 언제 쓰이는 공간이냐면, 저희가 브랜치를 이동하거나 할때 이렇게 워킹 디렉토리나 스테이징 에리아에 뭔가 있으면 커밋을 하고 이동하라고 경고가 나와요. 그게 지금까지 저장된 기록들을 아직 커밋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데를 이동을 하면 여기 있던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시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수정한 내역들을 임시 공간에 옮겨놓고, 그리고 다른 브랜치에 이동해서 뭔가 작업을 하던가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임시 공간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다음에 작업을 계속 할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이 셋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셋이랑 관련된 명령어도 이 다음에 나오는 고급 명령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있는 gitlog는 사실 고급에 속하는 명령어 아니에요. 하지만 간단한 프로젝트 환경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작고 오래되지가 않아서 커밋들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사실 그다지 없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부분에 넣지 않고 여기다 넣었고요. 이 gitlog 명령어가 뭐냐면 말 그대로 로그를 확인하는 건데 그 커밋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폴더는 제가 이 뒤에 있는 git rebate 명령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고요. 이 폴더를 git log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커밋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git log graph라는 명령어를 추가로 써주시면 이렇게 옆에 별표시랑 선이 뜨면서 좀더 뭔가 알아보기 쉽게 흐름을 알수 있게 로그를 보여주니까 git 로그를 사용할 때는 이 그래프 명령어를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git 태그 명령어인데 git 태그는 말 그대로 커밋에다가 이름표를 붙이는 명령어예요. 아까 보시면 커밋 보시면 아직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 git 태그 1.0 이런 식으로 붙이면, 제가 미리 해서 잠시만요. 2.1로 할게요. 2.0으로 할게요. 2.0을 하면 git log를 적어 보시면 여기 옆에 태그라고 보이시죠? git log 태그를 사용하시면 무조건 마지막 커밋에 붙고요. 만약에 마지막 커밋이 아니라 원하는 커밋에 붙이고 싶은 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커밋에 체크수납 값을 기억해서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태그 1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커밋의 앞부분에 AF39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git 태그 2.1 AF39. 이런 식으로 적으면, 보이시죠? 태그 2.1. 이 커밋에다가
태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름표만 딱 붙이는 거를 라이트웨이트 태그라고 하고요. 이 태그의 이름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메시지나 그런 정보들을 함께 넣을 때는 어노테이티드 태그라 그래요. 그 어노테이티드 태그는 뒤에 a라는 추가 옵션을 넣고요. 그리고 2.2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이렇게 메시지를 입력하는 창이 나와요. 그럼 this is 2.2 태그. 하고 git 로그를 해보시면 2.2가 붙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git show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럼 이 show로 태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2.2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이 태그 2.2가 달린 커밋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함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어는 git commit amend라는 명령어인데, git commit은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amend 명령어를 붙이면 마지막에 있는 커밋을 지금 상태의 커밋으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마지막 커밋을 수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게 변경 사항이 없다면 메시지만 수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git commit amend, 먼저 로그를 보여드릴게요. 로그 해보시면 32G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git commit amend 하고, 제가 이거를 32로 수정을 하면 이렇게 32라고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게 메시지만 수정을 했어도 사실 정확히는 마지막 커밋을 지우고 새로운 커밋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뭐 태그 2점 몇 이런 걸 2.2를 적어놨었는데 지금 보시면 없어졌죠? 이게 32G라는 태그가 달린 그 32G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그 커밋을 지우고 새로운 커밋을 만든 거라서 이렇게 태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git revert인데, git revert는 뒤에다 체크성 값을 붙여서, 만약에 여기다가 git revert af39를 하면 이 위에 있는 내역들의 커밋 내용을 되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되돌리는 게,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되돌리는 게, 이 위에 있는 커밋들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커밋들을 역으로 추적해서, 이 커밋의 내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커밋이 추가가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git reset인데, 이것은 이 revert랑 다르게, 커밋 자체를 완전히 되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git reset af39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 이 위에 있는 커밋들은 다 지워져요, 그냥.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git reset은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소프트, 믹스드, 하드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고요. 소프트는 커밋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리포지터리만 되돌리는 거고, 믹스드는 리포지터리랑 스테이지 에리어만, 그리고 하드는 그세개 전체, 워킹 디렉토리까지 합쳐서 그렇게 세개 모두를 그 커밋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git reset은 리볼트랑 다르게 체크섬이 아니라 이렇게 git reset, 소프트, 헤드, 물결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이 헤드는 그맨 위에 있는 커밋을 뜻하고, 이 물결표 하나당 커밋 하나를 뜻해서, 만약에 이렇게 헤드 물결표 하면은 커밋 두 개를 되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리셋하고, 그리고 이 커밋이 지워지는, 완전히 지워지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대비해서 이 오리그 헤드라는 것에 저장이 돼요. 이게 정확히 오리진 헤드죠. 그래서 여기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로 리셋을 하신다고 해도 git 리셋 오리그 헤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다시 그 커밋들이 복구가 될 테니까 그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get, checkout, head, filename이에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저희가 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파일에 있는 내용이 이거 내가 수정을 했는데 쓸모가 없는 것 같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만 좀그 예전 내용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커밋 했을 때 처음에 그 내용. 그럴 때 get commit get checkout head 그 파일 이름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그 파일의 내용만 커밋 했을 때그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git 리베이스인데 이 리베이스가 정확히 말하면 뭐 베이스를 다시 정하는 그런 뜻이라고 딱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브랜치를 여러 개 이렇게 병합을 하시다 보면 멀지 커밋이 막 남아가지고 커밋 그래프가 막 엄청 보기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 개발하실 때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특히 협업 같은 걸 하실 때 이게 뭘 수정한 거지?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딱 보기에도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스터에 만약에, 이게 지금 00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무슨 뭐, 명령어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뭐, int i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냥 보기 편하게 쉽게 하려고 00이라 적어놨고요. 만약에 마스터에 어떤 부분이 00이라는 수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좀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새로운 하이픽스 1이라는 브랜치를 만들어서 여기서 10으로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마스터는 새로운 버전이 또 나와가지고 이 새로운 버전에서 01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01로 바뀐 상태에서 하이픽스 2를 또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하이픽스 2를 만든 상태에서 하픽스 1을 만들려고 말지를 하면 그 말지 커밋이 남겠죠? 그리고 하픽스 2에서 이거 말지를 하면서 1, 2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다시 마스터 브랜치가 패치를 해서 2.1이 됐어요. 2.1이 된 상태에서 하픽스 3를 다시 만들고 하픽스 2는 02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시 넣고 말지를 하고 22가 되고 하픽스 3는 21에서 31로 바꾼 다음에 다시 말지를 해서 31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커밋 그래프가 저 밑에서 보면 커밋을 처음으로 하고, 여기서 커밋을 만들어서, 이거 하픽스 1이죠? 하픽스 1을 만들어서, 여기 수정을 하고, 여기서는 또 새로, 여기서 이렇게 커밋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커밋을 새로 한 다음에, 이게 이거죠? 커밋을 새로 한 다음에, 하픽스 2를 만들어서, 뭔가 작업을 하는데, 그 와중에 하픽스 1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또 보면 그 다음에 이 작업이죠. 21로 만든 다음에 21로 만든 시점에서 하이픽스 3를 만들어서 뭔가 작업을 하는데 하이픽스 2가 들어와서 뭔가 했대요. 근데 이게 막 겹쳐 있는 게 되게
지금 또 이렇게 복잡한데, 나중에는 엄청 많아지면, 사람도 많아지고 하면은 이게 보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리베이스 명령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리베이스 명령어를 어떻게 사용하냐가 먼저 문제인데,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EX2 이런 식으로 만들죠. git init. 여기서 vim c.c라고 만약에 만들게요. 여기다가 뭐 쉽게 0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볼 것은 그 커밋 그래프라서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add git commit first. 그 다음 git branch hotfix 1 git vamc.c 1 최대한 아까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git commit edited. 그리고 git commit git commit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핫픽스로 가서 먼저 브랜치 핫픽스2를 만들고요. 그리고 체크아웃을 하고 핫픽스1으로 가서 핫픽스1에서 얘를 2로 바꿔봐요. 그 다음에 커밋을 하고 핫픽스1 지금 이 상태에서 리베이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꼬이지 않는 상황을 만들 건데요. 지금 딱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걸 만들고 핫픽스2를 만든 다음에 핫픽스1에서 지금의 말지를 하기 직전 이 상황인 거죠. 일단 핫픽스2를 조금 변경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핫픽스1으로 가서 이제 이 작업을 할 건데, 여기서 이 핫픽스1에서 git rebase master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오류가 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돼서, 오류가 안날 텐데,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해 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컴필렉스트가 있고, 컴필렉스트 다 제거한 다음에, add를 하고, 그 다음에, rebate continue라는 명령어를 사용해라.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 커밋을 그냥 스킵하고 싶으면, 스킵을 하고, 그리고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를 해라.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저희는 이 커밋을 정상적으로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컨티뉴를 하는 쪽으로 해볼게요. c.c에 가보면 이렇게 수정을 멀지 하다가 나온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수정을 뭐 1, 2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고 git add를 해주고 git rebase continue 그러면 적용이 됐다고 딱 나오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점 이게 핫픽스 1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합은 또 마스터에 가서 따로 해줘야 됩니다. 체크아웃 마스터로 해서, 병합은 원래 마스터에서 하죠. 그래서 git merge 마스터, 마스터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핫픽스 2를 바로 해드릴게요. git merge 핫픽스 2 하면 오류가 나오죠. 아까 핫픽스 1에서 만들었던 1.2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럼 얘는 1, 2, 3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멀지는 커밋을 통해서 멀징 하고 로그를 확인해 보시면 어때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꽂혀야 되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평탄하죠. 이게 베이스를 핫픽스 1으로 옮겨서 그 마스터 뒤에다 붙여서 그래요. 이게 정확히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냐면, 이 마스터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걸 병합하는 과정에서 이 바뀐 커밋 있죠? 이 커밋을 이 뒤에다가 여기다 딱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붙이면서, 베이스가 여기니까 이 핫픽스 2에서 이 가져간 부분을 여기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얘가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서 가져온 걸로. 그러니까 이 베이스가 원래 여기인데, 얘가 베이스라고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핫픽스 2는 얘가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게 리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태시는 git 스태시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지금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4를 붙이고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워킹 디렉토리랑 인덱스가 세이브 됐다. 이동할 수 있고요. 임시 영역에 저장됐던 걸 다시 불러오려면 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입력하시면 제대로 팝이 됐어요. 지금 1, 2, 3, 4가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스태시 명령을 안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시 영역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